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어,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만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전부다. 라고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는 사랑,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지금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 얼굴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꾸물꾸물한 얼굴인지. 이 행복한 사람은요, 얼굴이 밝은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옆에 한번더 보세요, 사랑한지, 않았는지. 사랑받고 있는 점은. 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뭐와 뭐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있죠. 여러분, 구약에 우리 제일 먼저, 구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구약의 스타트는 어댑니까? 그렇죠. 장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장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장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시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한데, 이게 뭐,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좀 다르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랬는데 태초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위의 공창과 아래 공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육지와 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믿네, 지금. 아멘 따라오니까.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 아멘.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동물과 가축과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사. 네. 여러분, 너무 큰걸 받으니까 뭐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면 그냥 어떤 것 중에 일부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라를 막 세리, 전체 그냥 축푸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 이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통 크게, 그냥 쨔쨔하게 어떤 영토, 어떤 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그냥 주시는 분인 거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니까 아직 이해가 잘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많이 필요한 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그 깊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면은 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그하나님 나라를 받았죠. 아멘.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수 있어요? 와, 야, 드디어 이제 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네. 야, 너무 빠릅니다.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성경 구약은 뭐로 출발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약. 신약. 여러분, 신약의 시작은 뭡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복음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보다도 먼저 적은 게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뭡니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게 뭐냐면 AD 60에서 70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마가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누가 요한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은 뭐다?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찢어가지고 마태복음 앞에 또 붙이면 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신약성경의 처음으로 시작하겠죠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뭐로 시작합니까? 복음, 복음. 뭐로 시작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까 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야. 이것도 복음.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란 단어가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복음이란 단어로 나오고, 그 다음 구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안아. 않아. 왜 구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라. 그런데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에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뭐가 다시금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구약에는 없지만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 볼게요. 왜?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쭉 계속 되면은 되는데 왜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시금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을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 장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지. 범죄함으로 인한 죄가 있었예요 죄.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로마스 14장에는 거기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가 없다? 죄, 죄, 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눈물도 고 아픔도 고 고통도 고 편안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게나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된거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하면은 예 아들을 내어 주신만큼 사랑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이 사람은 피조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피조물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나비속문이라니까 너무 황당스럽네. <laughs>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다라는 것은 우리 어디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족보로 보면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족보를 보면 하는 거라. 그런데 그 족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 야, 여기 지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맞다니요. 그 위, 그 아버지는 내네 위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38절에 보면은 그 위,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 그 위, 그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그 위,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그 위, 그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조물이까 하나님의 아들이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으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자녀하고 옆집의 애하고도 여러분한테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 그렇지.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하고 놀란 아름다운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와 이 땅에 있는 동물은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배웠죠.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서, 좀 이상하게 안 믿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다 성경으로 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일단 믿어주세요. 예. 예.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배웠죠. 그런데 흙이 아니라 먼지로 만들었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세기 2장. 19절 말씀. 장세기 2장 1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으로 각종 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었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out of the groun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새들이 아웃,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뭐로 만들었는가?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영어성경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 ground 땅에서 나는 dust 먼지로부터 from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료는 뭐다?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래서 이 먼지에 뭐를 불어넣습니까? 었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고 사람이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 생기만 쏙 빼면 뭐가 됩니까? 먼지인 거예요,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라. 당신은 먼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기가 들어가야지, 생기가 있어야지 사람이지. 생기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뭐보다 못하다. 먼지박, 먼지와 같다는 게 먼지와 같다는 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흙이 원료가 좋습니까? 먼지가 원료가 좋습니까? 흙이 좋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흙, 흙, 흙으로 통화해서 동물이 나오죠 여기 이제 한 마리 있다 합시다. 돼지 한 마리가 있다 합시다. 돼지 죽은 돼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몸무게가 100kg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비교를 할게요. 옆에 돼지, 돼지 죽은 돼지가 100kg 짜리 돼지 가 하나 있어. 그러고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laughs> 똑같다고 해요? <laughs> 돌봐야 됩니다 그분 <laughs> 자 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가치가 있어요? 저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죽고 나서 시체가 돼 있는 윤치형은 죽은 돼지보다 가치가 없는 거야 무슨 말 이해 되겠어요? 그 돼지 원료는 뭡니까? 흙이고 사람의 원료는 뭡니까? 먼지인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돼지보다도 가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에 당신이 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또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완전하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은 문제니까 훅 하고 생기만 빨아들이뿜으면 문제 되잖아. 그리고 다시 하고, 사람을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안 했겠어요? 왜안 했을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아담은 누구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확 죽입니까? 안 죽이죠? 버립니까? 안 버리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사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번제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거기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마하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냐면, 불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죄가 뭐가 죄냐?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기차레일에서 탈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를 주는가면은 말씀을 주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왜냐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와한테 따먹지 말라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담한테 들은 거라. 그 다음에, 이선악과를 누가 먹으라 했습니까? 뱀이 먹으라 한거예요 뱀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 거라. 영향력이, 하나님에게서 아담, 아담에게서 하와, 하와에게서 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존중이 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려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은 뱀은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뭐해라? 다스리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땅에 기는 뱀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야 되는 거라. 다스리야 된다는 말은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이러면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어봐봐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래 막 이야기를 꼬우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 먹어봐봐. 이거 하늘처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하와가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남편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짐승한테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 되겠어요? 만약에 먹,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먹어요 먹어 먹어 먹으면 안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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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하와가 이 놈의 새끼 막 이렇게 막 볼때그랑 때리면서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먹으래 해?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르르르르 하면서 막 계속 먹어봐 먹어봐봐 먹 먹어 하는 천데 이럴 때 하와가 그냥 뱀탕을끼리 먹었다 이러면 이거 괜찮은 거야. 문제가 없, 문제가 뱀꾸이를해했다든지 뭐. 그런데 이 바보가 이 뱀한테 영향력을 받아본다는 거예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제 먹었잖아요. 먹으면 아담한테 또 여보 자기 이거 먹어봐봐봐 눈이 밝아 좋아 이거 먹어봐요. 이럴 때 아담이 야 이거 이놈의 에펜나야 이거 뭐가 되나? 이거 짬을 줬노? 먹으면 죽는 게 아닌데 먹으면 되나? 하고 영향력을 주면 되는데 영향력을 받아보는 거야. 이게 죄인 거야. 이 땅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 주신 권세가 있어.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로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또 부인하고 있다, 그죠? 우리, 낸데, 이래서. 가장이죠, 가장. 그죠? 그 가장에 권세,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가장이 권세, 권위를 가지려면 뭐를 붙잡아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가장이 존경이, 권세, 그 위험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라.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 아니고 직구석이 되는 게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집은 명문 가문입니까? 직구석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무 때문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권세자들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권세,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중의 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순종을 해야 돼. 이 순종해라니까 아멘 안 하네. 순종을 해야 돼. 권위에 순복을 할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저는 나라가 우파, 자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팝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려지니까 아마 자에서 우에서 막 저를 끌어들려고 이 하는데 저는 노. No, 나는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해요. 전라도 가서, 경상도 가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압니까? 저 가면은 단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전라도는 주의 말씀보다도 정치 자가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나라에는 권위자가 있는 거야. 그 권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하이소. 아멘 좀 하이소.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 같이 아멘. 이게 죄니. 이별을 놓치니까, 이게 역으로 올라가니까, 뱀이 하와한테 영향력을 주고, 하와가 아담한테 영향력을 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순종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 순종을 하면은 죄가 없어지겠지.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라. 한 사람이 순종치 못함으로 제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아멘. 그 예수님의 순종함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뭐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낙, 무슨 교입니까? 성낙교입니까? 예. 이 성낙교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대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장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 당신의 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위일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위일체 하나님.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니까, 러 하나님이 그 딱지를 내한테 주세요. 예, 올라갔다 하지 마시고. 잘못하겠어요. 예. 예. 자, 다시 한번더안된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왜 삼일체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개시하기를 원하는 거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이런 사람이고, 현재도 이런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개시를 하는 거야. 어떻게 개시하느냐 하면 성부, 아버지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뭐로 계시하는가면 성자로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시하느냐? 성령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일단 글자가 다르니까 그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성자와 성령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 성부와 성령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인데 성부와 성자는 다르고 성자와 성령은 다르고 성령과 하나님도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a는 b이면 b는 c면 a는 뭐다? c다 해도 맞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라. 그런데 여기는 a는 b인데 b는 a는 b고 b는 c인데 a하고 c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만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기가 충분하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니까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해주는 아버지가 있지, 있는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때리고 욕하고 폭력이고 책임을 안 지고 무책임한 아버지도 있죠.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을란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시다라고요.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윤치영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치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없죠? 윤치영은 고정선의 아들이고 손영애의 남편이고 윤주환의 아빠다 이래도 설명이 다안돼 윤치영은 킹덤얼라이언스 대표다 이렇게 해도 설명이 다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설명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이 돼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 교회 와서 설교가 상당히 좀 레벨업의 설교를 하는 것 같네. 지금 제가 보통 이 말씀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 잘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 교회 지금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착각인가? 지금 성령께서 잘못된다고 계시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이해하죠, 지금? 네. 아멘. 옆에, 인사, 인,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 알아듣습니까? 시작. 아, 진짜 희한하게, 희한하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문가 하면 이사랑이란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갖고 있는 감정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거 없어요? <laughs> 보통 이래요 보통 뭐 기억이 뭐돈 뭐, 조금 받았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도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그냥 막씌워줍다니까 그냥 무슨 말 이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그냥 그냥 전세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당신 자체를 주푸는 거야, 당신 자체 와우! 당신 자체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그냥, 그냥 줍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받는 게, 그냥 어떤 한 부분에 예수님의 간을 받았다든지,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다든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적인 사랑이에요. 전체적인 사랑.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주신 거예요. 제 생명을. 그리고 뭐를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뭐를 처리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를 가지고 온다? 사,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해서 뭐를 가지고 간다? 생명, 생명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천국에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주셨는데, 제 때문에 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누가, 누가, 누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옆에 인사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야 우리 지금 성낙교의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믿을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야 지금 분위기가 점점 한 2, 3일 된 분위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좀 전까지 저를 막 약간 이렇게 살피고 조금 간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자,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할게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인자가 인자는 뭐 머리 들고도 없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빌리보서 2장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리보서 2장 7절. 빌리보스 2장 7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원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야. 그리고 뭐로 오셨는가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줄 압니까? 뭐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인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인데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죠. 그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 세례 하면은 능력을 받고 빠샤 빠샤 막 예언하고 막 불불불 불불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모습이 성령 세례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에 이, 이 PPT를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읽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 보냅니까? 다시 한번더 봅시다. 자, 3장 16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 17절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더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마귀는마귀는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에 지금 우리 18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4장에 마귀는 예수님께 뭘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기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위에서 떨어지라 밑에서 받아주겠지 절해라 모든 거다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 해. 그러니까 마귀가 흔드는 거는 뭘 흔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먹고 살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지금 하이 잡네? 그럼 내가 물어볼게. 10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같이 아멘입니까? 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인 줄 믿습니까? 네. 정말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그 다음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다시 한번더 <laugh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멘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자, 억지로 막만든다그 막. 근데 진짜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요. 내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있없다 없는 거라. 없는 거라.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한 거라. 내가 가난에 차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동일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한테 사업을 잘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 같습니까? 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나?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건강이라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이라는 시험을 통하여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암을 주시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 마귀가 상황을 통하여서. 그런데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뜻이 있겠죠? 라고 딱 붙잡으면 그냥 문제를 해결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암에, 암이 걸렸잖아. 지금 만에 죽을 병이 있잖아요. 죽을 병에서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살면 주의 일이고, 따라합시다. 살면 주의 일이고, 안 따라합니까? 살면 주의 일이고, 죽으면 천당이다. 뭐가 걱정이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다 붙잡으면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와요. 진짜.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막 방실방실 하잖아요. <laughs> 저 여러분 살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혹시 저 새롭게 써서 보신 분한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많이 보셨네. 여러분, 간방에 가보세요. 와, 가히미치겠대 진짜 아마.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때 진짜 하나님 계신나 생각했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하자도 찾기가 싫더라니까 왜내 같은 사람을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세상에 하늘 나는 새나 들에 풀 하나도 당신이 다 어? 섭리 가운데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 같은 사람은 왜 감방에 처잡아노 너무 막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원망인 줄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방에 잡아 넣어가지고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게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체성이 있는데, 죄를 지라 때,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 생각하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짓는 거야. 청년들이 게임에 막 이상한 야동 이런 거막 쳐다보고, 막 눈이 벌개가 있는 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동 보고, 게임에 미쳐가 있으면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멘, 좀 하이사. 사기를 치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수 있게끔 하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변화산 사건에서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다른,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놀래 가지고 막 모세하고 엘리야 하니까 막 놀랬잖아요. 그런데 딱 하늘에서 음성 들리자 너희는 모세하고 엘리야한테 미혹되지 말고 너는 그의 말만 내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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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해세요. 오늘 여기 성경을 많이 하니까 오늘 성경 어려운 거 하나 던져 볼까요? 하나 맞춰볼랍니까? 오늘 이거 걸리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할게 네.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개세마라 동상에서 기도했잖아요 제 설교 들은 사람은 답을 아니까 하지 말고 요즘 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안 들은 사람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개세마라 동상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몇번 했습니까? 세 번을 했죠 세 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들었어요. 어? 성경이 있어요? 예,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 빗방울이 됐죠?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천사, 천사. 천사가 왔죠? 천사가 와고 예수님한테 뭐가 들었어요? 수송 들었죠? 그 때에 제가 이 힌트가 된거야 천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수송 들었는데 이게 뭐 했을까? 천사가 예수님 피, 땀 흘리는 거를 닦아줬을까? 아니면 덥다고 막 부채질을 했을까? 위로한다고 또다주 줬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오는 게 천사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봤어요.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을 때는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거는 다음에 불러주면 답할까? 자, 어땠냐면 히브리스, 히브리스 5장. 야, 진짜 처음 하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진짜, 진짜 처음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깊게 들어가게 하시네. 자,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쭉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금 저하고 여러분 성경이 다르죠? 괜찮습니까? 여기는 한글 개혁이고, 저는 개정. 그걸 보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예 들으시죠? 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아니면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이 개세만의 동산이다 생각하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일 구원하실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육체에 있을 때 그,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일 구원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가 뭐냐면 개새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아도다. 그 다음 두 번째 들은 음색이 뭐냐면, 영혼이 멜기세대에 반차를 따르는 제세상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우리 전두사님 있죠? 우리 전두사님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주여. 예. 예, 주님이에요. 그런데, 지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다 잠시만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개세마리 동생 기도를 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면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없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 합시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 서 옮기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겠단 말입니까? 안 지겠단 말입니까? 안 지겠단 말이야. 왜냐면 하 십자가가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십자가 못 지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옮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입장이 어떨까? 마음이 찢어지지. 야, 그래. 막뭐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러면 우리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자를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온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해서 니를 죽여야 된다. 죽으라. 이런 말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입장을 상당히 곤란케 하는 기도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께 아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지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내 스스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거야. 온 세상 모든 인류들을 다 살리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는 거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또 기도한 거야. 아버지요. 이 산을 내게서 온게 없어 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네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비전을 딱 가지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제자들 보고 가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 십자가를 질수 있다는 라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를 가지할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붙잡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이마귀는요 어느 정도 사악한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자평강도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야기한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까짝까짝거려. 여러분, 아플 때 옆에서 샬이 막 계속 이야기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아버지, 잠깐만 제가 내려와서 요거 좀 조시고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편 강도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만, 이야기한 게, 니하고, 내하고는 이 새끼야. 살인자 이가 임마. 죽어, 마땅한 놈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순간적으로, 야, 내가 그렇지. 십자가, 이 모든 인류들을 다구원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확 들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구원을 아름답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가 인자인데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는 걸 가르쳐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또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시작 아 진짜 올라 살라고 이야기 안하네 해보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곧 죽음이 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았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건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었도다. 시작 가장 잘 사는 게 어떤 삶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이었지만, 뭐로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산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뭐한 사람이다? 순종한 사람이라는 순종. 예, 에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제가 없어. 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예수님은 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없어.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될수 없습니다. <laughs>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으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될 수가 있다 하면 이게 뭡니까? 보곰보곰보곰보곰보곰보곰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옆에 인사.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무슨 말 이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다 같이 아멘.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깨구리가 뚜껑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개구리가 깨구리가 코끼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도 되기가 힘든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나라가 다른데 이건더큰 기적이야 만약에 깨구리가 고개가 됐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기적이다 아 믿네 보니까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돼 개구리가 고기리 뭐돼요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 땅에 사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도 억지로 기면 그렇다면 우리는 봅시다 우리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뭐다? 죄인 제인, 죄인 제인. 죄인이죠. 죄인은 누구 새끼입니까?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야기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원래 마귀새끼다. 시작. 마귀새끼야, 마귀새끼. 근데 마귀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뭐다? 복음이라게 복음. 옆에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새끼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을립시다 자, 그러면 저는 보세요. 이 죄인이 하나님이 아들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아예 다알면서왜 모르는 척하고요. 다 옆에 있어다. 십자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길라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드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세된 거라. 그러면 이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시작이 된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찬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벌사를 보내준다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보내준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도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예수 말고는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뭐가 되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 라는 거야.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는 길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야, 우리 성남교회 진짜 말씀 잘 듣네. 참 너무 좋습니다. 참 훈련 잘 받은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보시다이. 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좀 쉴까요? 아, 좀 쉬고 저도 지금 당이좀 떨어질라 해서. <laughs> 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한 15분 쉬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조금 해주실랍니까? 반주 조금 해주시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아버지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의 기하고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귀하고 놀란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려 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메시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두 번째 시간에는 주의 귀하고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